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재직 중에 있고요. 생물지리학, 고기와 고생태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재라고 합니다. 네, 그 지리학은 사실은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을 모두 통합하는 종합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후학도 이 지리학의 한 분야이고, 최근에 이제 생물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기후변화가 과거 식생 변화를 어떠한 형태로 가져왔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많은 지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거를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환경변화, 과거의 기후변화, 과거의 식생변화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미래에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게 과거의 기후변화가 과거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그 과거의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겪게 될 이러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극심한 환경변화에 의해 나타날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서 얻은 정보를 갖다가 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대비 방안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를 더잘 알아야 미래의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고기과학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과거에 있었던 대멸종에 비견될 수준의 그런 대멸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방치를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다섯 번의 대멸종과 같은 큰 멸종 사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현 시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거에 공룡이 멸종했을 때의 그런 거대한 운석이 지구로 충돌하면서 나타났던 극심한 격변 상황을 겪지는 않겠지만, 인간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서식처 교란에 따른 종 다양성 감소라든가 멸종률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래의 지구 생태계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 그 우려감을 더 높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세는 과학적인 용어가 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사실 지구 생태계에 인간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홀로세라는 그 시기, 대략 12,000년 전부터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인간이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구 생태계가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류가 지구 환경을 변화한 시기를 인류세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 인간의 농경이 처음 시작된 홀로세 초기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홀로세와 인류세가 동일한 시기를 지칭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류세라는 말은 군더더기 필요 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류세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세가 많은 대중들에게 그 인간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의 교란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언어였고, 그 인류세의 문제점, 인류세의 그런 환경 교란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갖는 기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존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학술적인 용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언제부터 인류세가 시작된 것인가라는 그 물음에 답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 학자들보다는 미래의 학자들이 인류세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개개인이 뭐 소비를 절제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좀 더 확실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단위, 국가나 지자체나 기업이나 이런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지구온난화가 해결될 텐데, 결국 개개인이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규모라도 모여가지고 그런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과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위기 의식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게 된다면 그 행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 문제 의식이 이제 뭐 국가나 지자체나 또 기업들에 전달될 수 있겠죠. 가령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정치인들에게 뭐 표를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지구온난화를 신경 쓰지 않는 기업들에게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사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면서 이게 마치 그 지구온난화가 위험하고 우리가 기후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그걸 인지한 후에 우리가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행동 양식이 새로운 밈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화와 관련돼서 읽은 책이 많지는 않은데 진화의 오리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아주 쉽게 쓰여져 있고 진화론과 관련된 그런 학문의 발전 역사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좋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널리스트가 쓴 거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 너무 오래전 사람이긴 한데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라고 그 다윈과 같이 진화론을 거의 동시에 주창했던 유명한 과학자죠. 사실은 그 월리스가 말레이 군두에서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진화론에 대한 영감을 얻고 그거를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다윈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논문과 함께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빨리 이제 출간을 해야겠다 결심을 한 게 된 거거든요. 이 월리스의 자극이 없었다면 다윈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에 그런 종의 기원이라는 이 불세출의 저작이 사회 빛을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월리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그 측면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월리스는 제가 이제 생물지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월리스가 갖는 의미가 각별합니다. 이 월리스는 생물지리학의 아버지, 뭐 생물지리학의 창시자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말레이 군도에서 동식물 표본을 채집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쪽의 동물군의 분포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 이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왜 그렇게 분포가 차이가 나는가? 그런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생물지리학의 본질입니다. 동식물의 분포와 그 분포를 가져온 원인을 연구하는 게 생물지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물지리학을 거의 최초로 시작을 한 그런 과학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같은 생물지리학자로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과거의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 다양성 감소, 그 다음에 멸종률의 증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종 다양성의 감소라면 지구 생태계의 건전성이 훼손이 되면서 인간도 이제 생태계,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인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 다양성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는 이제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거에서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멸종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빈기말, 마지막 빈기말, 대략적으로 18,000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홀로세가 시작된 12,000년 전까지, 즉 18,000년 중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동시에 인간의 교란도 일정 부분 심했던 시기고요. 그러니까 그 18,000년 전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특히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과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은 초식 포유류들이 멸종을 했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마지막 빈기말의 멸종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의 멸종 상황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이런 종 다양성 문제, 감성 문제를 뭔가 과거로부터 힌트는 얻을 수 없는지, 힌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강연을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